안녕하십니까. 김상규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초인들의 시대 3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라스무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종교개혁의 알을 낳았다는 비유를 듣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알을 낳고 루터가 그걸 부화했다, 이런 평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비텐베르크 성당이라든가 그뭐 면제부 95개 방방문 이런 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주인공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알을 낳았는데 어떻게 주인공이 안 되고 조인이 됐느냐, 그런 걸 오늘 깊이 있게 한번 논해 볼까 합니다. 이분은 개천에서 용이 된 사람입니다. 루터보다는 14살 내지 17살 많은데, 출생 연도에 대해서는 정확하진 않아요. 네덜란드는 1469년이라 그러고, 스위스는 1466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500년 후에 500년 출생 기념회를 각각 따로 열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이 사람이 옛날에는 집안이 별로 그렇게 잘 알려진 집안이 아니었다, 그래서 기록이 좀 불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불운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게 바로 출생 연도에서도 드러난다고 생각됩니다.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출생이긴 한데, 아버지는 성직자였어요. 그 성직자니까 원래 결혼을 할수 없는데, 그러니까 사생아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생아니까 별로 그런 게 기록이 좀 불충분할 수도 있겠고, 어머니는 그 외과 의사의 딸이라 그랬는데, 그 당시는 의사들이 그렇게 신분이 높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존경을 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분도 굉장히 낮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비천하게 취급 당하는 그런 출생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 설상가상으로 이 사람이 1483년에는 그 당시에 흑사병이 많이 퍼졌는데, 그 흑사병으로 부모님 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4살 정도까지는 뭐 신분이 좋든 나쁘든 그래도 그럭저럭 교육도 받고 좀그 편안하게 살아왔는데, 그때부터는 고생길이 열린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고 나서는 그 공동생활 행제회라는 그런 데서 운영하는 고아원도 운영하고 학교도 운영합니다. 그런 학교회를 좀 갔다가 한 2년쯤 후에 16살쯤 돼서 먹고 살게 없으니까 수도사가 됩니다. 결국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수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수도사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워낙 자유롭고 공부를 잘하고 이런 성품이라서 간섭받기를 싫어하는데, 그건 틀에 박힌 듯이 생활하는 그런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이 사람이 수도원 계획이라는 수도원 비판을 할때 드러나게 됩니다. 운 좋게도 이제 1493년쯤 돼서 캉브레 주교의 비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그라틴을 잘했고 또 편지를 잘 썼다 그래요. 남 편지 대필 이런 걸 많이 해줬는데, 그런 게 소문이 나니까 이제 비서로 발탁이 됐고, 이제 비서 생활을 한 2, 3년 잘하니까 이제 이 주교가 추천을 해서 프랑스 몽테규 대학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몽테규 대학에 유학을 간 거는 엄청나게 행운인데, 거기서도 행복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니까 거기 장학금이 풍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한번 했는데 방 환경이란 이런 것도 안 좋았고, 또그 음식 이런 게 너무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병이 나서 학업을 계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업을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고 중단을 하고 가정교수 생활을 하다가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영국으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국 학생이 와서 이제 공부하는 데를 도와주고 가정교사 역할을 했는데, 이제 학생이 선생님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영국 가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같이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좀 풀리기 시작해요. 영국에 갔으니까 이 사람 라틴의 실력도 있으니까 실력 위주의 평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영국 상류사회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존 콜렛이라든지 토마스 모 이런 사람들을 친교를 하게 되고 상류사회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1500년도에 이제 격언집도 쓰고
또 1503년도에 되면 이제 그리스도 병사를 위한 편람 이런 책도 만들어냅니다. 그걸로 좀 유명해지는데 결정적으로 유명해진 거는 1511년도에 우신의 찬을 쓰면서 전 유럽의 명사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사람의 특징을 알아보면 이 사람은 인문주의자입니다. 근데 인문주의가 뭐냐 하면 르네상스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고대 문명에서 자기들의 이제 모델을 찾았는데 인간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미래를 보지 못해서 그런지 과거에서 어떻게 앞으로 미래의 어떤 롤 모델을 찾아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공자님도 그 유교 철학의 모델을 주나라에서 찾아냈고 주공이라는 주문왕을 찾아냈고 칼막스도 원시 공산사에서 어떤 미래 공산주의 모습을 찾아냈는데 그처럼 그 과거에서 모델을 찾았는데 인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제 인문주의 기치가 원천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이제 원천은 왜 원천이냐? 원천에 올라가면 깨끗한 물이 있지 않습니까? 샘물이 솟아나는데 그 물을 가지고 이 세상의 혼탁한 이 세상을 좀 씻어내자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 고인 물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원천으로 돌아서 지금 깨끗한 물을 길어 와야 이 세상을 정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또 기독교 문명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기독교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을 교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간이 스스로 악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데큰그그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절한 반성을 유도하고 그와 함께 이제 그 해결을 하면 신의 구원이 시작되는 그런 방법론을 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죄가 있으니까 또 실제로 원죄뿐만 아니라 이야기뿐만 아니라 네 마음속을 들어보라. 네 마음속을 들어보면 네가 얼마나 나쁜 놈인 걸 네가 알게 된다. 온갖 짱구를 굴리고 온갖 속임수를 쓰고 그 거짓말을 하고 그런 네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 모습을 보고 네가 해결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기독교의 방법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방법론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이제 뭐그 반대적인 방법론이 불교의 방법론이라 생각돼요. 그거는 이제 인간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불교에서는 네가 바로 부처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 조금만 노력하면 부처가 된다. 이렇게 이제 그등 두드려주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인간에 대해서 자기를 갖다 반성하게 하는, 처절하게 반성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그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처절한 반성 후에 방법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밖에 없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추론해내는 그게 이제 기독교적 방법론인데 그에 대해서 한 1000년간 그걸 하고 나니까 지겨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간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인간의 자유의지 가능성, 그리고 그걸 이제 신이 아닌 인간이 만든 위대한 문명을 자기들 주천에서 보게 된 거죠. 왜냐하면 로마 이런 데는 그 이탈리아는 그 로마 유적이 많잖아요. 그 이제 허물어졌지만은 그 규모를 보면 엄청난 문명을 이룬 그런 이제 흔적이 보이는데 그걸 보면서 아, 기독교 신이 없을 때도 저렇게 위대한 문명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없이 하는 그런 인간이 스스로도 할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자신감을 가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제 15세기 후반에 나타나는데 이제 조반니 이제 피코델라 미란돌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24살 때이 사람 부잣집 아들인데 전 세계의 철학자들을 모아놓고 선언을 합니다. 그 창조주는 인간에게 완성된 어떤 성령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완성해 가야 한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변화시키고 우리 이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사상을 제시합니다. 그게 이런 이제 생각이 종교계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런 걸 영향을 아마 에라스무스도 받은 것 같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이제 방법론은 아까 이제 인문주의자들하고 비슷합니다. 첫째가 이제 원천으로 돌아가자는데 이제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원천으로 돌아가는 게 교부들이 생활입니다.
옛날 초기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 있는 모습대로 우리가 하면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성경 읽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웃 사랑에 대한 그 힘을 만들어내는 그런 주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미래는 성직자가 아니라 팽순도 중심에 달려있고, 또 스스로 우리가 명상이라든지 성령 읽기를 통해서 신과 직접, 하느님과 직접 만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제들이 좀 필요성이 약해지죠. 그 성직자의 권위가 약화되는데, 성직자는 교육자리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팽신도들이 이제 점점 자기 성령을 키워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아마 이거는 이제 어릴 때 그 게라스무스가 공동생활 행제단에서 교육받은 게 많은 영향을 줬지 싶어요. 공동생활 행제단이라는 게 팽신도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팽신도 중심이고, 또 그 공동생활 행제단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였어요. 큰 소리를 읽는 거. 그걸 통해서 직접 내면의 신을 만나기는 그런 방법으로 그 수행하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런 것이 아마 여기에서 이제 에라스무스에서 많은 영향을 준 것 같고, 그리고 에라스무스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니까 신약 성경을 재번역을 합니다. 옛날에 그 이제 불가타 성경에 라틴어 성경이 있었어요. 불가타 성경이라는 이름의 라틴어 성경이 있었는데, 이게 예전에는 인쇄가 안 되고 필사를 하다 보니까 그 필사된 이제 그 이제 원본을 주석을 달한 걸 주석이 본문에 들어가고 이게 섞여버린 게 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갖고 오니라 이런 이제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게 원래 이 불가타 성경에는 고해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돼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거에 잘못됐다. 원래 그리스도 성경 보니까 회개하더라.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그 삼위일체가 원래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도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걸 신약성경을 번역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원래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 이라든지 이런 것도 기독교와 다 조화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기독교 그리스 철학 공부 많이 하면 오히려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이제 실제로 그런 것이, 우리가 그 종교라는 것은 초월적인 세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애인으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철학자들이 그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언어로서 그나마 진리의 세계를 표현해라고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신앙생활에도 많이 도움이 그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과 종교의 조화를 추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 잘한 사람의 이제 생각을 가진 거 있죠. 요거는 인쇄의 그 소위 모시대인데, 그 당시에 에라스무스도 이 사람 책으로 유명해진 사람인데, 책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이제 인쇄술의 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람의 대표작이 우시인예찬인데, 그 우시인예찬이 당시 에라스무스가 살아있을 때 40세를 인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서 이제 에라스무스는 굉장히 유명해져, 그 이 우시인예찬의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그 이 세상의 원동력이 어리석음이라는, 망상, 어리석음이 이 세상의 실제로 움직이는 동인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데, 이제 결혼 이런 것도 어리석지 않으면 결혼을 못 한다. 어리석으니까 결혼을 하고 그 힘든 애도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그런 주장을 해요. 근데 지금 요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리석임 부족하다 보니까 비시 분석하면 이게 별로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하는데, 그 당시도 그 에라스무스는 이런 내용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의 행복은 그 망상이다. 돈이 들지 않는 망상이다. 착각이 바로 에너지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도 역사상에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자기 착각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아니면 이거 못한다. 내가 꼭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정치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정치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착각을 하지 않으면 정치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그걸 비추어주고, 또 이 사람이 우시인예찬 한 후반부에 갔어야 이제 그 교황과 성직자를 비판합니다.
이제 특히 수도원에 대해서는 자기가 수도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비리를 잘 알고 문제점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적나라하게 열거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쉽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설교를 할때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은 처음에 모기 같은 소리를 하다가 나중에 가면 꽝을 치고 이런 게 모두가 똑같아요. 그 수도사들이 설교할 때. 그런 게그 창조적인 걸 하지 않고 옛날 선례를 따라서 계속 설교하는 이런 그 고답적인 방법이라든가 또그 돈을 좋아하면서도 아, 돈은 그 더러운 것이다 하면서 돈을 만질 때는 상갑을 낀다든지 이런 그 행동 또 고해의 비밀로 신도들을 그 협박하고 갈취하는 행동 그러면서도 정작 사랑의 실천은 소홀히 한 그런 모습을 지적을 합니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견월망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달을 가리키면서 그 달을 봐야 되는데 그 손가락만 보는 거죠. 견진망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잘 지적해 놨고 그 교황에 대해서도 그 당시 교황이 율리우스였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다시피 이 사람이 그 교황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갑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런 모습이 교황은 원래 전쟁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과 어떤 그 겸손으로 세상을 인도해 나가야 될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총칼을 들고 싸우는 모습에 한심하게 생각해서 그 내용을 이제 우신해찬에 담아 둔 겁니다. 어쨌든 이걸로 그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신해찬 이후로 이제 그 에라스무스는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고 바로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그 1516년에는 신약성경, 아까 말한 신약성경을 다시 번역하고 이제 그 1517년에 이제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이제 벤제부 반박 글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이 루터가 좀 뒤따라서 그 종교개혁을 부르짖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처음에는 그 루트를 에라스무스가 굉장히 잘한다고 등을 두드리고 진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루트도 따라왔고요. 이제 점점 루트가 과격해지는 거예요. 그냥 과격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그 로마 케톨릭의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교리까지 손을 대는 겁니다. 루트는 기본적으로 이게 그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그 근본적으로 그 로마 가톨릭이 이렇게 부패하고 이렇게 잘 고치지 않는 것은 교리의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이런 걸 주장하면 사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로마 가톨릭이 무너지고 또그 루터의 자유 의지를 부정하는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이런 사상을 주장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에라스무스가 당황하게 된 거죠. 근데 루트는 루트도록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는 그 95구 반박문 하고 나서 보름수 국회에 불려가고 그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제 그 계속 밀리면 자기는 존재도 없어지는 그런 신체가 될그 위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기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계속 그좀 과격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과격하고 격한 주장을 하게 되니까. 그런 데 대해서 에라스무스는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루터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 청문을 받는 그런 모습이고, 에라스무스는 이제 루터의 사상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좀 이제 시비를 걸어요. 왜냐하면 그 인문주의에 정확히는 맞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유와 의지가 이제 오직 은총, 오직 믿음만 하다 보면 뭐 인간이 할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육은 왜 하며 또뭐 성경에는 약속들은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라스무스는 또그 야고보서 이런 데 되면 행위 없는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에도 반드시 맞는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불교도 이제 자유주의를 인정을 합니다. 불교는 그렇지만 업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인간은 업의 지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그 선의 길로 착한 길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왜냐하면 업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영향권에 있지 자기 스스로 방향을 터닝해서
그 부처님을 걸러가는 건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과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불교에도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병아리가 안에서 쪼고 그리고 어미가 밖에서 그 쪼아서 이게 이제 그 알을 깨고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죠. 이제 그 도노정수 이런 내용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깨달은다 하더라도 계속 수행하고 노력해야 된다. 인간의 노력을 갖다 강조하게 되는데 이제 루트는 그걸 이제 부정형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라스무스 입장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인문주의라는 게 인간을 중시하고 인간이 노력에 의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루트 자신도 자기의 노력으로 변화시키는데 루트는 내 노력이 아니라 생각한 거죠. 이거는 그 신의 그 어떤 그 의지로 내가 그냥 로봇처럼 움직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트는 이제 그 자기가 이제 조금 에라스무스가 유명한 사람이고 자기는 좀 밀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명성이란 밀리니까 그 과거에 굉장히 위대한 교부를 한번 동원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인데 이분이 그 루트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어요. 그 인간은 아담의 죄로 굉장히 타락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죄가 있다.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취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그 에라스무스처럼 이제 그 아우구스티누스한테 대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펠라기우스란 수도사였는데 그 신은 자비롭고 인간의 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 그러니까 그 자유의지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사람을 단죄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단으로 단죄하는데 그 마음속을 관찰하면 누구도 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으면 그게 종교도 무종교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유교 철학이라든지 뭐 그 스토아 철학 이런 걸로 나아갈 수도 있는, 무신론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경계해서인지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오직 은총, 오직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착한 길로 갈 수 없다. 이제 아까 요 자유의지를 말하는데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고 이제 인간은 스스로 자유롭게 신의 길로 찾아갈 수 없다. 어쩌면 돌아온 당자가 있는데 당자가 스스로 돌아올 수 없다. 그거는 그 신의 도움이 없어서는 그 돌아올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루터도 바로 그런 입장인데 인간의 마음을 보면 그 성령이 있을 때는 이게 선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악의 지배를 받는다. 악마의 지배를 받는다. 뭐 사실 우리도 들여다보면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업의 작용이 있고 그래서 그 원죄가 있는 인간에 의해서는 그 자유의지는 공허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 또 영원한 불변 그 영원 불변한 전지전능한 신 앞에서는 이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간의 자유의지가 뭐 신적이고 영적인 일을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무신론자죠. 이분은. 그런데 이 사람이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다른 게 아니고 DNA라든지 사회문화적 상황 조건 이런 데 있어서 결정하지 인간이 스스로 뭐 어떤 결정을 할 수가 없다. 보통의 경우에 이런 것에 그 결정된다는 것은 인간이 욕망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즘 과학에 보면 꼭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저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은총과 자유의지는 공존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자유의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짐승들을 물가까지 데려갈 수는 있지만은 그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데려가는 것은 어떤 게 신이 데려간다 하더라도 물을 먹고 말고는 인간의 의지가 있지 않느냐. 그게 이제 자유의지 아니냐. 그 정도의 자유의지는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신은 또 부처님은 인간이 타락한 인간을 바로잡게 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온갖 방편을 써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제 그 노력이 잘 드러나는 이제 불교의 시가 있는데, 그 의상대사라는 분이 법성계를 씁니다. 이게 환경을 압축한 건데, 210수로 요약을 했는데, 그 중에 두 수가 아마 우리가 은총과 자유의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보익생 만의공, 중생숙이 덕이익이라는 이제 그 글인데, 하늘에 이제 보배비가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 이제 부처님의 은총에 의해서 보배비가 내리고 있는데, 중생들이 자기 그릇 따라 조금씩 가져간다는 거죠. 이제 그 그릇 따라, 이게 바로 자유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자기 그릇이 크면 많이 가져가고 작으면 조금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처럼 이제 그 자유의지는 있는데 크지는 않다, 이런 걸 표현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이게 비슷한 말을 한 분이 이제 북송의 그 주의의 사상적 선생입니다. 정희천 선생도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논어를 읽어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래도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아, 이 구질이 참 괜찮다, 좋다, 이런 말을 하다가 또 어떤 사람은, 아, 이걸 보고 감동해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처럼 사람마다 자유의지의 정도도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천수경에 보면 이제 그 어떤 은총의 환희, 그러니까 부처님 불법을 만난 환희를 선행한 글귀가 있어요. 두 분이나 해놨네요. 그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악음융견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입니다. 더없이 높고 그 깊디 깊은 그런 미묘한 법을 백천만금이 지나도록 만나기 힘든데, 오늘 제가 그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부처님, 내가 당신의 진실한 뜻을 알고자 하고 그대로 내가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은총은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가 그 부처님이나 그 하느님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성경책이나 불경 온돈 좋은 서적을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런 좋은 어떤 내용을 공짜로 얼마든지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은총을 많이 내려주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실제로 그 신의 길로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자유의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오늘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일종의 신의 은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라스무스가 나중에 자유의지 있다는 것, 이런 것은 막 나름대로 자기가 학자적인 입장에서 당연히 막 그 바람직한 길이고, 어떻게 보면 루트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발전을 가져온 건데, 종교계에게는 조금 반대합니다. 그때 반대하게 된 이유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루트가 너무 과격해지고 사상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그 루트의 이제 이론에 있어서 농민전쟁도 일어나고 어떤 극단적 제시해파 같은 그런 사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다간 체제가 붕괴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게 아닌데, 내가 꿈꾼 종교계획은 이런 게 아니다. 나는 교황청에 대해서 뭐 고칠 것을 이야기하고 교황청이 스스로 고쳐나가도록 하는, 또 우리가 출판 문화라든지 토론 문화, 인문주의 문화에 의해서 이걸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당신처럼 당장 뭐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근본적인 계획이 아니라 로마 가톨릭의 신학 규율, 관습의 쇄신에 관한 목표를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편 교육과 사회 개선을 통해서 좋은 사회, 전쟁이 없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이 사람이 전쟁을 두려워했어요.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고 그래서. 실제로도 이 에라스무의 불안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 프랑스 같은 데는 엄청나게 구교, 신교 간의 갈등이 전쟁으로 빚어졌고, 또 독일에는 좀 후에 한 100년 후에 말 그대로 30년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난 그 고통을 겪고 난 후에야 그 타협을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옵니다. 또 그 교회 계획에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은 라틴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라틴으로 하나가 된 세계, 이런 걸 갖다가 꿈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모폴리탄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이 각각의 나라로 쪼개지는 민족주의로 쪼개지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성경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라틴으로 번역했지 그 개별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걸로 번역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그 당시에 많은 인문주의자하고도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중도의 길, 교회 분열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루트와 길을 갈라쓰게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뭐 성경과 평신도정 계획 방향, 종교교회의 방향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제시했지만은 아까 그 말한 대로 어떻게 보면 종교계획의 결실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자기 들어가지 못했듯이 종교계획은 이 분의 업적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종교계획을 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에 끝까지 남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양쪽 진영을 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으로 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통이 참 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루트는 루트대로 배반자로 생각을 하고 저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또 이단으로 오히려 정죄를 당한 트렌트 공의회에서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됐지만 한때는 이단으로 정죄되기도 했던 분입니다. 이제 한번 이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본다면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온화한 성격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시대에 대한 분노가 좀 부족했지 않나, 그 광기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는 이제 본인이 성격상 온화한 점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많이 출세했던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에라스무스가 우신의 찬을 쓰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유럽의 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럽의 여러 전 상류 사회의 사람을 다 알게, 왕들도 많이 알고 황제도 알고 카를 5세의 어떤 고문도 했습니다. 이 네덜란드에 카를 5세가 원래 플랑드르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카를 5세의 그 이제 고문 역할도 하고 그 뒤에 그 동생인 그 오스트리아 대공 다시 그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는 페르디난드 1세의 그 어떤 가정조사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교를 지키려는 사람들하고 인연이 너무 깊었던 것 같아요.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레오 10세가 죽고 나서 교황이 된 하드리안 그 누서 6세 교황하고도 친분이 굉장히 깊었어요. 거의 사제지간 비슷한 그런 사이다 보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 전부 다 이제 구교를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종교계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 생각은 그 종교를 계획해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결국 중립을 지키게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이제 이분의 그 종교계에 나서지 않았다고 이분을 비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역할이 거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아 이 필요성이라든지 이걸 하는 데까지가 이분의 역할이고 또 이분이 중립을 지킴으로써 또 보면 그 평화를 지키려는 그 노력도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그 자기 자리를 중립을 지킨 것이 그 초인의 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요즘도 우리가 진영 대결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립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까운 사람은 오히려 구교 쪽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교 편을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중립을 지키면서 그러면 조금 아쉬운 거는 그 제3의 당을 만들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일생을 마쳤는데 많은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양쪽에 저빙글리도 교회의 계층구조 근원을 끊지 못한 그 낙후한 선구자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 그 아무래도 이게 중립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힘든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중립이라는 게 그만큼 힘든 그 일이다 하는 걸 이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